자, 이번에는 펀여TV 그녀는 방송 중 시간입니다. BJ 양은지 씨도 새해를 맞아서 아주 특별한 곳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어떤 곳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금 저는 천안아산역 기차역에 나와 있는데요. 왜 제가 기차역에 나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여기? 글쎄, 환승하니? 환승을 처음 해봐서 기차는 많이 탔는데. 모르겠으면 주변에 물어봐야지. 기차 들어온다. 은지야, 저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서둘러! 기차에 탑승은 했는데, 목적지에는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은지의 새해맞이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대천역. 이곳에서 2016년의 마지막 해넘이를 본대요. 와, 강아지보다 더 크다. 해운대보다 더 크다. 거짓말 안 하고. 금강산도 식후경, 새벽부터 서두른 은지, 이제야 첫 식사를 합니다. 지금 저희는 그거 일몰을 보기 전에 조갯집에 와가지고 조개구이를 먹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대천 해수욕장에서 잡은 조개, 산지에서 구워 먹으니 더 맛있겠어요? 이거 소라면 어떻게 먹죠? 저 이거 고동점 뜯어달라니까 이렇게 칼을 꽂았는데요. 무슨 도깨비 마냥. 그냥 따끈한 해물탕이나 먹을 거예요. 아저씨, 바닥에 굴 떨어졌어요. 아, 야, 진짜 양 많다. 굉장히. 이거 하나 빠져. 마지막 하나까지 흡입 완료.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야, 전복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50이 되는 대전 사는 나경입니다. 이런 데서 뜻밖의 또 이런 또 멋진 또 방송인을 만나게 돼서 인터뷰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팔자에 없는 인터뷰. 네? 팔자에 없는 생애 아. 첫 마지막 인터뷰. 네, 아, 그거 혹시 오늘 대천 해수욕장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애들하고 이제 새해 소망을 빌러 왔습니다. 애들은 어디 있나요? 애들 자기 오네요, 지금. 애들은 저쪽에 있어요. 아, 햄버거를 먹고 있네요. 네. 혹시 새해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뭐, 다 제끼고 그냥 우선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와, 저기 뭐야? 방송 촬영팀 아닌가요? 제가 가가지고 물어볼게요. 혹시 BJ 양팡이라고 모르시나요? 알고 보니 타 방송사의 보도팀이었는데. 해수욕장에서 해넘이를 보고 이제 바로 포항 호미곶까지 나가지고 해돋이 보러 가는 그런 모두가 잘 사는 경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곳의 명물 집트랙을 타러 갑니다. 아, 어머니들끼리 놀러 오신 건가요? 네. 너무 물쟁이들이셔가지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어떡해. 나 집 내일 처음 타보는데 밑에 바다란 말이야. 줄을 타고 바다 위를 달리는 집트랙. 안전 장비를 갖추고 승강장에 섰습니다. 같이 설명 들어요. 설명 이제 안할 거야. 여기 사진 찍다가 설명 안 들었다도 안 알려줄 거야. 자, 가는 동안에 손목부터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줄을 세게 잡지 마세요. 손을 높이 차라고 권장한 게 아니라 줄을 너무 세게 잡아서 부딪히고 만드는 소리예요. 엉덩이 앉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다리만 찍고 출발할게요. 하나 둘 셋 고! 굉음을 내는 집트랙 아찔해요. 야, 어떡해. 폭 떨어뜨려. 어떡해. 저는요. 바다 위 52m에서 6m를 활강하고 있는 은지. 은지야, 귀는 좀 따가워도 네 덕분에 좋은 구경한다. 야, 내가 대해주래요.
사진 보여주세요. 으악 소리 지르는 모습 말고도 지프랙을 타는 멋진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안 돼요?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꼭 잡고 계시던데 셀카고. 동영상 찍었어요. 아 진짜요? 아주 근엄하게 사셨네. 네. 감사합니다. 내 거 한번 보여줘. 보자. 사진 아주 잘 나왔네. 하나, 둘, 셋. 아, 새해 보러 오신 거 아니면 일몰을 보러 오신 건가요? 아, 지금 해넘이. 아, 해넘이 보러 오신 거. 해넘이 보러 왔어요. 해넘이에서 해돋이 같이 보고 가시는 건가요? 네. 아, 이렇게 친구분들끼리 다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그거 새해 소망이 있으시다면은. 아우, 새해는 아프지 말고. 네. 집에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네. 애기들 잘 커주고.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의 마지막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 저기 나온다.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있네. 여러분 2016년 마지막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렇게 2016년 병신년 이렇게 졌잖아요. 네. 보면서 어떠셨어요? 뭔가 좀 착잡한 마음도 있고요. 네. 또 개운한 마음도 있어요. 아 네. 정말 저도 약간 올 한 해 좀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병신년이 지는 모습이 1분도 안 돼서 바로 져버리니까 뭔가 허심탄회하더라고요. 허심탄회가 맞는 소리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허하더라고요. 시원섭섭하다? 네,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젊을 때 이런 거 해봐야지 언제 해보겠습니까? 회기 하나만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포항으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봐요. 안녕하세요, 펀뉴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대천 해수욕장에서 포항으로 가는 길인데 아까 너무 가음을 너무 많이 질러서 목소리가 좀 쉬웠어요. 근데 지금 몇 시죠? 12시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지금 포항 오미곶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새벽 2시 44분이고요. 너무 피곤해서 목소리가 조금 갔는데 근데 젊은 게 뭡니까? 할 수 있을 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제 버킷리스트에 이번 새해 보는 게 호미곶에서 보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입술도 얼었어요. 너무 추워서 자리가 제일 가까운 자리여서 저 손에 딱 보이는 자리로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4시간 동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패기로 그 패기 하나만으로 버티도록 할게요. 야 이거 약간 다큐 아니야 진짜로? 거짓말하고. 기온 영상 4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어우 생각만 해도 추워요. 온다. 안녕하세요. 혹시 네. 다 같이 새해 보러 오신 건가요? 네. 저 해 뜨는 거 보고 소원도 좀 빌라고. 아 그럼 포항 호미곶에 언제 도착하셨어요? 한 20분 됐어요. 아 20분 되셨어요. 네. 저는 지금 거의 2시간 넘어서. 네. 혹시 2017년 새해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아프지 말고 잘 되고 네, 다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펀뉴TV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2017년 새해가 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은지가 직접 촬영한 해돋이 영상 함께 보시죠. 나온다. 나왔다. 배 있는데 나왔다. 여러분, 펀뉴TV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정유년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2016년인데 2017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행정 보는데 뭐 여기서 너무 이뻐. 여기 서서 봐봐. 이 자리가 너무 좋다 여기가. 딴 데서 못 봐더라 뭐. 그 두 분이서 부부가 이렇게 같이 오신 건가요? 네. 정말 보기 좋았어요 진짜로.
네, 계속 영원한 영원한 친구 아이가. 네, 새벽에서 계속 챙겨주고 새벽부터. 네, 새해를 여기까지 보러 오신 네.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유에서 포항까지 찾아오신 건가요? 가정의 행복과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네, 자식의 권위. 2017년 정유년의 첫 벌이가 떴습니다. 이 감격적인 순간에 은지가 여러분께 전할 말이 있다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커서 펀녀 TV 그녀는 방송 중 오늘은 펀녀 BJ 양은지가 해넘이에서 해맞이까지 서해에서 동해까지 종횡무진했는데요. 은지의 눈으로 대천 해수욕장의 명물도 구경하고 해맞이를 나온 사람들의 설레는 모습도 관찰한 오늘 방송 즐거우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오늘은 BJ 양은지 씨가 서해에서 2016년을 보내고 또 동해에서 2017년을 맞이했는데요. 자, 덕분에 해너미에서 해돋이까지 실컷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해돋이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 설렜던 그 마음들 기억하시고 2017년 정유년도 기쁘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